네, 썬데이 기타함 시작합니다. 플라이마 FC 시리즈 아날로그 딜레이. 얘는 하늘색이네요. 하늘색. 역시 파스텔 톤 계열을 그대로 쭉 가지고 가는. 어? 뭐야? 오! 회색. 아, 그래. 이거 회색이네. 아, 정말. 우와. 갑자기 급 배신당한 기분, 뭐 이런 느낌이었어. 오. 아, 회색이네, 갑자기. 그래. 아날로그 딜레이죠. 에코 타임 피드백. 네. 그리고 풋스위치. 인풋, 아웃풋. 저 이, 그냥 이 색상. 이런 글씨 자체를 파란색으로 했네요. 네, 아, 되게 깔끔하네요. 예뻐. 예뻐, 예뻐. 네네. 아, 하늘색이 아니, 자, 150g. 네. 자, 하늘색이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실망할 뻔 했는데, 예, 디자인 너무 예쁘죠? 네. 실망시키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화입니다. 네, 리브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 FC17입니다. 아날로그 딜레이. 이 옅은 회색 참 이쁘잖아요. 아, 네. 이게 찐 회색보다는 네. 얘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이런 걸로 이렇게 이게 자기 방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면 참 이렇게 좀 안정감 있고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요. 화이트는 좀 너무 뭐, 화이트하다는 거 싫을 때는 좀, 예, 좀 네. 정신병원 같고 네. 네. 어둡지 않게 좀 네. 이런 톤으로 인테리어 색감으로 네. 다른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그렇죠. 맞아. 이 색깔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파란색도 물론인데 좀 따뜻한 색깔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지하향 이펙트네. 회색 윗도리에 그럼요. 청바지 그럼요. 딱 그대로네요. 저랑 지금 오늘 세트네요. 네. 세트. 네. 자, 아날로그 딜레이. 얘는 우선 아날로그만의 따뜻한 소리가 되게 특징적인 그런 딜레이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에 먼저 올려볼게요. 네. 이게 그냥 딜레이 없는 소리? 네. 들르면 오우. 오, 따뜻하네요. 이게 이거는 그 호불호라기보다는 제가 내 입맛에 맞게 사실 네. 노브로 네.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간단하잖아요. 네. 에코 이게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피드백 타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25ms에서 600ms까지 그렇죠. 네, 타임이 지연이 되거든요. 안 들은 네. 것 같겠죠? 너무 짧으니까. 네, 따당따당. 요 정도면 숏 딜레이. 숏 딜레이, 스프링 딜레이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듀얼리스트. 공간감이 우선 확 살아나죠. 어이, 재밌네. 여기서부터 네. 이제 한 1초가 채 안 되는 0.5. 네, 이제 에코를 좀 줄이면요. 네. 레벨이죠? 레벨이에요, 에코가. 되게 조그만 소리가. 네, 키우면 원음보다 커지진 않죠. 네. 네. 한 원음에서 한 80% 정도까지 레벨이 커져요. 네. 이 안에서. 오,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타이머 한 이 정도는 600에 이제 예, 뭐, 이 정도니까 400 정도. 여기서 네. 에코 줄이고 네. 피드백은 한 두세 번? 네. 조금 줄여도 되겠다. 네. 아, 이거 참 네. 소리 이쁘다. 소리가 이쁘다는 게 만약에 디지털 딜레이라면요. 기타 소리 그대로 딜레이가 되고 원음이 그대로 네. 되는데 우리가 뭐 오버드라이브를 넣었다가 그 소리 그대로 이제 네. 딜레이가 되는 건데 네. 이 아날로그 딜레이는 들어가자마자 기타 소리가 조금 바뀝니다. 네, 네, 네. 약간 좀 더 굵고 따뜻하게 좀 털복숭이 소리로 변하면서 네. 그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음을 더 감싸주는 네. 효과가 훨씬 더 크죠. 예, 확 이렇게 뚜렷하게 부드럽게. 야, 참. 네.
그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네. 이게 뭘 갖고 표현, 뭘 갖고 복각을 했을까요? 복각을 했다는 거는 안 나오는데 네. 네, 그냥 아날로그의 딜레이의 사운드를 최대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은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그렇죠. 주관적이잖아요. 네. 또 요즘 음악 사운드는 또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 좋고 하는 사운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아 이거 되게 애매하다. 네, 저는 되게 애매해. 그 이렇게 좀 빈티지 60년대 70년대 하드락 네네네. 또는 블루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날로그 딜레이를 안 씁니다. 아 딜레이는 디지털이 좋은 것 같아. DD3, DD5 네. 네, 이런 식으로 반종됐는데? 이런 식으로 딜레이는 다 저마다의 딜레이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한테 어울리는 사운드 분명히 있는 네. 거거든요. 뭐 아날로그로 해서 꼭 좋고 내가 꼭 그게 좋고 그런 건 없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너무 주관적이라서 네. 이게 와 참. 그 뭐 딜레이 뭐 우리도 다 디지털 딜레이로 하고 있는데 저 네. 저 우리 AMP 저 까맣게 깜빡거리는 ARP? 예, ARP를 네. 한번 눌러 보시죠. 자, 그러면 디지털 딜레이 소리는 딱 똑같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어. 그 드라이브 살짝 먹은 소리가 그대로 그렇죠. 되는데 저걸 이제 끄고 색깔이 확 톤이 다크해지면서 네. 확 떨어져요. 네. 레벨 조금 올려줄게. 다잉 어잉 하고 딱 벌써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차이가 있어서 네. 저는 이게 싫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사운드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묻는 네. 지금 기타 하나만 봐서 들어봐서 그런데 악기들과 같이 해서 했을 때는 진짜 얘가 훨씬 더 잘 묻는 사운드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좀 근데 밴드 인원이 좀 풍부하다. 막 키보드도 있고 막 이렇게 풍부하다 그러면 절대 디지털 딜레이 쓰셔야 됩니다. 아, 소리가 지저분한 게 확 깊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정신없어지죠. 예, 깔끔해지지가 죽어도 안 깔끔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성격상 예. 성격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사운드적인 조합이라서 또 완전히 슬로우고 막 그 막 진짜 우리 지금 여성 보컬이 지금 막 막 기를 쓰고 부르는데 여기다 아날로그 딜레이 암만 길어봤자 이 정도인데 여기서 솔로를 이렇게 노래 망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더 길어야 돼. 더 길어. 더 길어. 우와 뒤로 더 레이백 돼가지고 아 해야 되는데 딜레이 타임이 쫑쫑쫑쫑 나오면 분위기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쇼 타임도 되게 중요해요. 예,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아날로그 딜레이의 이제 특이점이라 하면은 미리 수가 좀 짧다. 짧은 게 거의 뭐 1세컨드까지 1000ml까지 안 가죠. 아날로그는 네, 길어봤자 800ms가 네, 되니까 네, 맞죠. 자,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뭐 마샬? 마샬에 놓고요. 네. 레드락 갈게요. 부드러워졌어. 영, 이미 부드러워져. 0 예, 어? 샤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아 그쵸 그쵸. 딱 떨어져야 되는데 치고 넣은 느낌보다는 네. 다 착한 사람들 기대해버리는 사운드 부들부들해. 아, 그렇죠. 네. 와 그러네요. 네. 고성능 기타와 고성능 앰프라면 디지털 딜레이 좀 그 나는 빈티지 사운드 추구하고 싶다. 그리고 밴드가 삼 밴드가 3인조야. 아 그래 그래 맞아요. 써대, 써대. 맞아요. 좀 지저분해야 돼 밴드 3인조. 그리고 좀 필을 좀 중요시하고 아니면은 이거 뭐 그냥 패킹 쪽에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걸어놔도 살짝, 돼요. 살짝. 네네네. 네. 그냥 패킹. 이 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규찬이라고 이제 네. 기타를 치잖아요. 비스트에서 그래도 패킹에 딜레이를 계속 걸어놓더라고요. 안 지저분해져요? 엔간에서. 예. 딜레이 계속 걸어놓고 예. 그게 이제 묻히면서 예,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딜레이는 이제 쓰기에 따라 예. 좀 달라진다. 꼭 굳이 솔로에만 사용할 필요 없다. 예. 거기 갇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운드를 좀 입혀보고 이렇게 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더 들려주시진 않으실 건가요? 좀 뭘 해볼까요? 한번? 네. 제가 조금만 만져볼게요. 예. 연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딜레이를 리콜을 넣고 네.
이거 나 잘해.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내 오래. 이거 미쳐. 있는데 네. 이것도 디지털 딜레이가 더 잘 됩니다. 뭐야? 나는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어. 조금 이질감이 생겨. 띠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예. 할 때 느낌이. 어 그럼 피드백은 우리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무한대다.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리미트 걸리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치, 이건 아날로그 딜레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대에서 마지막에 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이건 여기에서 이제 네. 조절하면서 와 하다가 딱 끄면 딱 꺼지는. 네. 네. 그런 그 저것도 그거는 그 테이프 에코도 잘 되는데. 아, 테이프 에코. 예, 어? 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 어. 그것도 멋있긴 멋있어요. 그렇죠. 뭔가 예, 디제잉 예, 같은 예, 느낌의. 예. 그렇죠. 이런 뭐 딜레이 사운드나 플랜저나 페이저 이런 것들로 좀 뭔가 디제잉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어, 좀, 재밌어요. 예, 재미로 아날로그 또 그 페달에서는 또 하나의 재미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 줄평 네. 주세요. 그 프레마 쪽에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플레마 쪽에 네. 전체적으로 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아. 자,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전자악기 소리에 따뜻한 한 스푼. 어, 좋다. 그때 몇? 네, 8.5. 8.0. 네. 그래도 뭐. 아, 이걸 지웠다 썼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걸. 아. 네, 준수한 전수, 야, 점수 가져가고 있는 플레마고요. 예. 지금 완전 선방하고 있죠. 예. 네, 다음 시간에도 멋진 기어 또 플레마예요. 예. 네, 플레마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 색깔 회색 예. 맞춰주신 분 함께 예. 이제 잉크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중년 남자가 할 짓이냐 이게. 어쨌든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